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이번 강의는 Substance Painter에서 컬러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유와 방법입니다. 일단 컬러 아이디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컴포지팅에선 RGB 매트나 크립토 매트를 사용하는데, 오브젝트나 매터리얼에 오직 베이스 컬러만 입혀놓고 필요한 부분이나 범위를 빠르게 셀렉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서페에서 사용하는 ID 마스크가 컴포지팅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해요. 즉, ID 마스크나 컬러 ID, 컬러 마스크 등은 오브젝트나 매터리얼의 베이스 컬러만 입혀서 범위를 나누고 그 범위를 빠르게 셀렉트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텍스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컬러 ID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큰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정말 간단한 오브젝트면서 수정 작업이 거의 없다면 굳이 컬러 아이디가 필요하지 않을 거고, 기본 오브젝트와 UV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면 컬러 아이디가 꼭 필요합니다. 작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추후 수정 작업할 때와 작업한 파일을 관리할 때는 컬러 아이디맵 하나로 굉장한 차이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럼 컬러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까요? 간단한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매터리얼의 베이스 컬러를 베이크해서 텍스처 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베이스 컬러는 어떤 색을 해도 상관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RGB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면 필요한 범위를 나눠줘야 합니다. 매터리얼을 나눌 때는 1차적으로 재질에 따라 나눠주는 게 좋고, 2차적으로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한 순으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가죽으로 작업할 곳은 흰색, 금속으로 작업할 곳은 빨강, 파랑, 그리고 초록색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매터리얼을 만들고, 베이스 컬러에서 RGB로 바꿔주고, 각각 수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터리얼을 적용해서 범위를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베이크를 해줄 건데, 베이크하기 위해서는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베이크에서 베이크 타입을 디퓨즈로 바꿔줍니다. 컨트리뷰션스에서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를 체크 해제해주고 컬러만 체크해줍니다. 그 다음 쉐이딩 패널로 가서 제일 중요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Shift A를 눌러서 이미지 텍스처를 생성해 줍니다. 이미지 텍스처를 생성해 주는 이유는 블렌더 시스템이 베이크를 할때 도화지가 있어야 색이 입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한 도화지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ew를 누르고 네임을 컬러 아이디, 사이즈는 2048, 2048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색을 입힐 수 있는 도화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각 매터리얼마다 컬러 아이디라는 도화지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줘야 합니다. Ctrl-C, Ctrl-V로 쭉 만들어줍니다. 이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매터리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화지가 없으면 그 색을 베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빼먹지 않고 모든 매터리얼에 적용해줘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베이크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컬러 ID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가져가기 위해서 텍스처를 저장하겠습니다. 여기 세 줄로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를 누르고 Save As를 눌러줍니다. 이름과 경로를 설정한 후에 저장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상태에서 FBX로 가져가게 되면 매터리얼마다 각각의 텍스처를 생성하기 때문에 작업할 매터리얼로 꼭 바꿔줘야 합니다. 저는 하나의 매터리얼로 텍스처를 뽑아내기 위해 하나의 매터리얼만 입혀주고 FBX로 저장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FBX 파일을 불러온 뒤에 베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블렌더에서 저장했던 컬러 아이디를 가져오겠습니다. 텍스처로 바꿔주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만 텍스처를 저장하기 위해 프로젝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게 되면 컬러 아이디가 나오는데 드래그해서 아이디로 옮겨줍니다. 매터리얼을 생성 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Add Mask with Color Selection을 적용해줍니다. 그럼 이런 창이 나오는데 Pick Color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틸 재질을 입힐 곳을 클릭해서 추가해줍니다. 금속 재질을 넣고 싶은 부분에만 아주 깔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엔 가죽 재질을 추가해 볼게요.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재질인데 저는 이 재질을 입혀 볼게요. 똑같이 가죽이 들어가는 부분만 지정해 줍니다. 블렌더에서 범위를 나눌 때 금속 부분에서도 색상을 나눠 줬잖아요. 금속 중에서도 다른 재질을 입혀 볼게요. 범위를 지정해도 색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최상단 레이어에 있는 매터리얼에서 중복된 범위를 지정해줘서 그렇습니다. 레드 범위를 해제해 볼게요. 이렇게 컬러 아이디 맵을 사용해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게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버텍스 컬러를 입히는 방법입니다. 버텍스의 범위를 지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디트 모드에서 다른 재질을 입히고 싶은 범위를 L 버튼으로 전체 선택하고 버텍스 페인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V 버튼을 누르면 에디트 모드에서 범위를 잡았던 버텍스를 전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컬러 값을 지정해주고 Shift K를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범위들을 다른 색상으로 전부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후 FBX로 저장해서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가져갑니다. FBX 파일을 불러오고 베이크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방법과는 베이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ID 칸에 들어가서 버텍스 컬러로 바꿔준 후 베이크를 해줍니다.
베이크를 해주면 ID까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매터리얼을 생성 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Add Mask with Color Selection을 적용해 줍니다. 이후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럼 Substance Painter 내에서 마스크를 지정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입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델링이나 UV가 수정돼서 오브젝트만 바꿔주는 작업에도 마스크의 범위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컬러 아이디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럼 컬러 아이디가 적용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데이터를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범위가 바로 깨져 버립니다. 다시 베이크를 해주고 컬러 아이디를 봐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바뀐 UV에 바뀐 컬러 아이디가 새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뀐 컬러 아이디를 적용해주면 이렇게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 아이디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로 작업할 때와 컬러 아이디로 작업할 때의 차이점은 지브만드 서페 다리님의 영상을 공유해 드릴 테니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너무 유용한 영상이고 잘 정리해 두신 영상이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상으로 컬러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유와 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